충남도가 강원도 폭설 피해 현장에 제설용 장비와 인력을 파견해 복구 지원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제설기가 탑재된 덤프트럭 4대와 트레일러 등을 오는 20일까지 강원도 폭설 피해 현장으로 긴급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제설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4대와 굴삭기 그리고 로더 1대를 강원도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양도 간의 우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4년 3월 폭설 때 강원도 등 여러 시도의 지원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는 강원도 충북도와 재난응급복구 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